찬송가 536장 다 같이 찬송 드리시면서 수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회심에 눌린 사 예배를 위해서 김병희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며 찬양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만날 것이라. 만나주시고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희들을 품어주시고 말씀으로 변화되고 거듭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힘들고 지친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루속히 모든 어려움에서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여 작은 비바람에도 넘어지고 두려워하며 믿음 없는 자와 같이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세상을 이기신 주님의 능력과 권능의 발로 붙들어 주시어서 항상 담대히 주님과 함께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을 위하여 이곳에 대안교회를 세워주심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대안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중에 있는 성도님들과 질병으로 어려움 당한 환우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깨끗이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위에 서시는 목사님 말씀을 대언하실 때 성령님께서 붙드시고 저희들에게 크신 은혜와 은총을 내려주시옵소서.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까지도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55편의 말씀입니다. 우리 55편 우리 1절에서 23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기도의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 숨지 마소서.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때문이라. 그들이 죄악을 내게 더하며 노하여 나를 핍박하나이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르리로다. 내가 성내에서 강포와 분쟁을 보았사오니 주여 그들을 멸하소서. 그들의 혀를 잘라버리소서. 악독이 그 중에 있고 압박과 속임수가 그 거리를 떠나지 아니하도다.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으로다. 사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여 산치로 스올에 내려갈지어다. 이는 악독이 그들의 거처가 있고 거처에 있고 그들 가운데 있음이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예부터 계시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을 낮추시리이다. 그들은 변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이다. 그의 입은 우유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의 마음은 전쟁이요 그의 말은 기름보다 유하나 실상은 뽑힌 칼이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로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리이다.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그들의 날에 반도 살지 못할 것이나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생각해 보는데 어린아이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그 이유를, 그 대답들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특징이 있겠지만 어린아이들은 참 솔직합니다. 아프면 아프다, 기쁘면 기쁘다, 좋으면 좋다, 싫으면 싫다라고 이야기하죠. 어른이 되면 아파도 싫어도 좋아도 그 속내를 감추고 살아가곤 합니다. 그 속내를 드러낼 때 오히려 그로 인해서 나에게 더 안 좋은 일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속이는 것에 익숙한, 감추는 것에 익숙한 그런 삶을 살게 되죠. 또한 아이들은 금방 울다가도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하면 웃으면서 이렇게 쫄래쫄래 쫓아와요. 근데 어른들은 절대 안 그러죠. 근데 아이들은 그래요. 그리고 아빠 싫어, 아빠하고 안 놀아 하면서도 참 재미있는 거는 그 붙잡은 그 손을 놓지를 않고 꽉 붙잡아요. 더욱이 좀 이렇게 무서운 길을 가거나 낯선 환경에 들어갈 때는 싫다면서도 그 손을 놓지를 않아요.
밉다고 하면서도 그 손을 꼭 붙잡아요. 왜? 이 손을 붙잡는 것이 내가 사는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설령 좀 나를 서운하겠다 할지라도 설령 내 마음에 조금 안 들게 했다 할지라도 내가 이 손을 놓치면 안 된다는 것을 알기에 모든 것 다 내려놓고 그 손을 붙잡고 쫄래쫄래 따라오는 거예요. 그것이 어린아이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나는 그냥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정말 예수님이 너무나 사랑스러워서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지 않아도 또 하나님이 뭔가를 나에게 해주지 않았어도 나는 그냥 하나님이 너무 좋습니다. 나는 그냥 하나님이 너무 행복합니다. 아무 이유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봉사하고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찬양하고 하나님 안에 있는 것 자체가 너무나 행복해서 나는 오늘도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얼마 될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좋을 때는 우리가 나타나는 모습들이 있죠. 그냥 예배드리고 싶어서 막 너무나 예배드리고 싶은 거예요. 너무나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너무나 찬송하고 싶은 거예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막 너무나 봉사하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있을까만을 생각하면서 그냥 기도하는 게 좋고 찬송하는 게 좋고 말씀 보는 게 좋고 봉사하는 게 좋고 뭘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좋은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나타나죠. 우리가 기도하면서 첫사랑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지금의 우리의 모습 속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했던 우리의 모습들 아무 이유 없이 그냥 하나님이 너무나 좋아요라고 이야기했던 모습들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혹은 퇴색해져 있기 때문에 약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첫사랑의 모습들을 회복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 첫사랑의 그 모습들을 정말 순수하게 아무 이유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그 손 나는 놓지 않을래요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첫사랑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이 첫사랑이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이 너무나 행복하기 때문에 근데 내가 가만히 내 삶의 모습을 돌아보니까 내 믿음의 모습들을 돌아보니까 정말 그때는 아무 이유 없이 기도하는 게 너무나 행복했고 찬송하는 게 너무나 좋았고 뭐 봉사하는 거 누가 나를 보는지 마는지 신경 쓸 것도 없이 그냥 나는 여기 일하는 게 너무나 행복했는데 어느 날인가 보니까 사람들 눈치 보고 있고 왜 하나님은 나에게 기도 응답을 주시지 않을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건가 라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면서 정말 예배드리는 것도 찬송하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왠지 짐이 되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 그러다가 그런 나의 모습을 딱 돌아보니까 아 정말 아무 이유 없이 내가 사랑할 때가 있었는데 그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 너무나 행복해서 내가 예배당에 올 때가 있었는데 기도의 자리에 설 때가 있었는데 찬송의 자리에 머물 때가 있었는데 그러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 하나님 그때 그 모습으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그 첫사랑의 모습을 회복하게 해주세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아무 이유 없이 그냥 하나님만으로 행복할 수 있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조금은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부족해 보일 수도 있어요. 내가 연약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정말 눈치 안 보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달라고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쭈뼛쭈뼛하고 못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나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와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그 시간들 그 모습들을 회복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어쩌면 우리가 첫사랑의 모습들을 그 시간들을 회복해달라고 기도하는 모습일 것입니다. 시편 55편의 말씀은 배신을 당한 아픔 속에서 고백되어지는 어떤 찬송시입니다. 이 시편의 저작 배경이나 뭐 시기에 대해서 따로 특별하게 언급은 없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은 배신당한 자의 아픔에 대해서 계속 연속적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마 압살론의 반역과 아이도벨의 그 반역을 이 시편의 배경으로 두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이 원래 그래요. 나를 미워하던 사람이 나를 미워하면 별로 기분 나쁘지 않습니다. 뒤에서 막 내 욕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욕하면 아, 저 사람 원래 그래 라고 생각하고 지나가죠. 근데 내가 참 믿고 의지했고 내가 사랑한 사람이 뒤에서 네 이야기를 하고 다닌다는 소리가 딱 들려면 어때요? 가슴이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정말 이 사람에게 잘해줬는데 나는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한다고 생각했는데
서로 같이 친구라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이 뒤에서 내 이야기를 하고 다닌다더라. 누가 누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는 그 얘기를 들으면 너무나 힘든 거예요. 너무나 아픈 거예요. 근데 왜 그럴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름대로 이렇게 정리한 것은 이런 이유 같아요. 나를 싫어하는 사람을 내가 만날 때는, 쉽게 얘기해서 서로 막 원수 같은 사람을 만날 때는 우리가 이미 방패를 하나 딱 들고 만나요. 네. 왜냐면은 이 사람이 언제 나에게 싫은 소리를 할지, 언제 나를 막 이렇게 막 공격할지 모르니까 방패 같은 걸 하나 딱 들고 있는 거야. 그래서 뭔 얘기를 하면 그냥 튕겨 나가는 거야. 내 마음이 안 박혀요. 흥, 치뽕 하면서 튕겨 나가는 거야. 그냥 방어 기제가 막 발동이 되는 거야. 긴장이 되는 거야. 그래서 뭔 얘기가 들어와도 이게 나에게 또 내 가슴에 꽂히지가 않는 거야.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모든 걸 무장해제하고 다가가는 거예요. 그냥 마음을 활짝 열고 다가가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내 모든 속내를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상황에서 펀치가 한 대 빵 날라오면 어떻게 돼요? KO 되는 KO. 왜? 내가 아무것도 나를 보호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전혀 생각지도 않았는데 마음을 활짝 열고 있는데 거기에 뭐가 땅 들어오면 비수가 꽂히는 거예요. 그럼 나에게 상처가 크게 되는 거죠. 부부관계도 그렇잖아요. 부부관계에 막 이렇게 서로 다투고 싸우다가 맨날 찌그락찌그락 하는 사람들은 싸워도 옆에 사람들은 긴장하는데 이 둘은 멀쩡해. 왜? 이미 땅 방어막을 치고 서로 찌그락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상처도 안 돼. 그런데 그러지 않았던 사람들, 갑자기 어떤 남편이 실수를 했거나 아내가 실수를 했거나 하면 서로 정말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람들이 보기에, 늘 찌그락찌그락 하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데 아주 심각해지는 거예요. 왜? 방어막이 없이 서로를 대하다가 이 날라온 이 화살에 그냥 가슴에 푹 꽂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친구의 배신이 가슴 아픈 거예요. 믿는 사람의 배신이 그래서 나에게는 큰 충격이 되는 거예요. 다윗도 그러했습니다. 압살롬은 아들이에요. 아이도벨은 다윗의 최고의 모사예요. 다윗이 가장 의지했던 사람이죠. 근데 그 둘이 배신을 하였을 때 그 아픔이 얼마나 컸을까? 우리 4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내 속에서 심히 아프다라는 이야기는 내 내장이 막 뒤틀린다는 거예요. 창자가 꼬여서 뒤틀리듯이 아프다는 거예요. 표준세번역은 이 말씀을 갖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데, 내 가슴이 진통하듯 뒤틀려 찢기고 죽음의 공포가 나를 엄습합니다. 그만큼 내가 아프다는 거예요. 심장이 막 찢어지듯이 뒤틀리듯이 아프다는 거예요. 이렇게 다윗의 가슴이 진통하고 뒤틀려 찢어지듯이 아팠던 이유는 그가 너무나 믿었던, 의지했던 이들이 지금 배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표준세번역으로 12절, 13절, 14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드립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가 차라리 내 원수였다면 내가 견딜 수 있었을 것이다. 나를 미워하는 자가 차라리 자기보다, 자기가 나보다 잘났다고 자랑하는 내 원수였다면 나는 그들을 피하여서 숨기라도 하였을 것이다. 그런데 나를 비난하는 자가 바로 너라니, 나를 미워하는 자가 바로 내 동료, 내 친구, 내 가까운 멋이라니, 함께 두터운 우정을 나누며 하나님의 집을 사람들과 어울려 드나들던 너라니.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너무나 어이가 없는 거예요. 모든 걸 다 열어놓고 다가갔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지금 나를 배신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었다면 내가 이렇게까지 아파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힘들어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설마 너가, 설마 그렇게 눈물로 같이 기도하며 전쟁터를 누비며 함께 살아왔던 너가 나를 배신하다니. 그 아픔이 지금 다윗이 경험하고 있는, 이 시인이 경험하고 있는 아픔이라는 거예요. 다윗의 삶 속에서 다윗을 배반했던 이들에 대해서, 이 배반했던 이들은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했듯이 압살롬과 아이도벨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아이도벨을 얼마나 의지했는가는 사무엘하 16장 2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23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아이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이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한마디로 다윗에게 있어서 아이도벨의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같았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아이도벨이 이야기하면 그 말을 믿고 따르고 의지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사람이 자기를 배신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에게 칼을 겨누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까요? 얼마나 아플까요? 근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성경을 가만히 읽다 보니까 이 아이도벨의 배신이 이미 저 앞쪽에서 준비되어지고 예고되어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1장에서 다윗이 밧세바를 이렇게 범하게 되죠. 근데 밧세바가 누군가 봤더니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였더라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엘리암의 딸이요. 그럼 그 엘리암이 누군가 봤더니 그는 사무엘하 23장 34절에 마아가 사람의 손자 아하스베 아들 엘리벨렉과 이 앞부분 띄워놓고 그 뒤에 길로 사람 아이도벨의 아들 엘리암과. 그러니까 지금 밧세바가 누구예요? 아이도벨의 손녀예요. 손녀. 아이도벨의 아들이 엘리암이고 엘리암의 딸이 누구예요? 밧세바. 근데 지금 사무엘하 11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다윗이 이 아이도벨의 손녀딸을 범하고 있는 거예요. 그 가정을 지금 파탄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다윗의 최측근이었던 아이도벨이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다윗의 이 힘이 얼마나 강력했든지 아이도벨조차 그것을 막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 아내가 아니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다윗 당신이 범할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다윗이 갖겠다는데 어떻게 해요?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봤던 사람이 아이도벨이에요. 그래서 그 아들 압살론이 다윗을 반역했을 때 이 아이도벨이 압살론의 편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 압살론의 편에 서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사무엘하 16장 21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이도벨이 압살론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 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 지리이다 하니라. 아멘. 이것이 아이도벨이 내놓는 계략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밧세바를 침소에서 범하였지만 지금 아이도벨이 내놓는 계략은 뭐예요? 그 다윗의 아내들을 압살론에게 백주 대낮에 온 이스라엘이 보는 앞에서 그들을 취하라는 거예요. 정말 아이도벨의 계략대로 성 중에 성 꼭대기에다 장막을 치고 그 10명의 후궁들을 압살론이 취하잖아요. 다윗이 밧세바의 가정을 아이도벨의 가문을 파탄시켰다면 지금 아이도벨은 어떻게 해요? 그 계략을 통해서 이 다윗의 가정을 무너뜨리고 있는 거예요. 죄가 죄를 낳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다윗에게 다윗의 잘못을 깨닫게 하시는데 이 나단 선지자로 하여금 다윗의 잘못을 깨닫게 했을 때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제가 12장 사무엘하 12장 9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의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를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다윗의 잘못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를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미 예고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아픔은 뭐예요? 하나님의 징계라는 거예요. 다윗의 잘못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적 성격이 강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아 그래 내가 다 용서했다라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잘못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그 죄의 대가를 묻고 있는 거예요. 회초리를 들고 있는 거예요.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아빠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어 그래 그래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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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아니라 그래 너가 잘못했으니까 분명히 이걸 깨달아야 돼 하면서 어떻게 해요? 회초리를 들고 그 종아리를 때리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어머니가 왜 회초리를 들고 잘못했다는 그 아이의 종아리를 때릴까요? 분명히 이 아이가 잘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다시는 그러한 잘못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분명하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회초리를 드는 거예요. 아이가 잘못했다고 얘기했어요. 아, 그럼 회초리를 들면 안 되죠가 아니라 그 잘못을 분명하게 깨닫고 알게 하기 위해서 잘못한 거 회초리를 들고 친구의 것을 빼앗았으면 찾아가서 친구의 것을 돌려주게 하는 거, 친구를 때렸으면 가서 미안하다라고 용서를 구하고 말 그대로 그에게 보상해야 될 것들이 있으면 보상을 해주는 거, 그것이 아이의 잘못을 깨닫게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깨닫게 하심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용서와 그 잘못이 얼마나 정말 큰 잘못이었는지 얼마나 아픔이었는지를 다윗으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징계였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아무리 내 잘못으로 인해서 일어난 일이라 할지라도 분명히 알아요. 이것이 나의 잘못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라는 것을 알아요. 그러나 그 징계가 나에게 찾아왔을 때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 죽음의 두려움이 너무나 무섭습니다. 차라리 나에게 날개가 있다면 정말 이 광풍치는 이 폭풍치는 이 모습 속에서 도망치고 싶습니다. 사람이 아무도 안 사는 저 광야로 도망가서 정말 내가 머물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이 시간이 힘들고 어렵다라는 거죠. 여러분 중년이 되면은 여기 계신 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남성분들 좋아하는 TV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대답하는 그 TV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나는 자연인이다 라는 프로를 그렇게 좋아한대요. 중년 남성들이. 그러니까 저를 포함해서 뭐 40 중후반부터 이제 막 50대까지. 근데 왜 그렇게 좋아합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아 그렇게 자기도 살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럴까요? 삶이 너무나 지치기 때문에, 힘들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뭔가 좀 쉬고 싶은데 쉬지 못하고 있는데 저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그냥 좋아 보이는 거야. 자연 속에서 물고기 잡고 무슨 말도 안 되는 삶을 사는 것 같지만 그 삶이 너무나 그리운 거예요. 어느 드라마의 어떤 대사처럼 전쟁터 같은 직장 생활을 하루하루 하고 있는데 그 여유로운 모습이 너무나 부러운 거예요. 드라마에서 그러죠. 아 여기는 전쟁터 같대. 딱 그러니까 먼저 그 직장을 나온 그 선배가 이야기하죠. 야 세상은 지옥이야. 그러니까 직장이 전쟁터 같은데 이 직장을 그만두는 순간 어떻게 해요? 지옥과도 같은 또 세상 속에서 내가 살아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차마 그만두지 못하고 그 속에 있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겠어요. 괴롭겠어요. 그런데 TV에서 저렇게 자연 속에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니까 야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그냥 자연스럽게 그 말들이 나오는 거예요. 지쳐있다는 거죠. 힘들다는 거죠. 다윗과 같은 그런 고통은 아니겠지만 정말 다윗처럼 나에게 정말 날개가 있다면 정말 훨을 날아서 저기 지리산 정말 저 중턱에 가서 정말 한 달 만이라도 살다 왔으면 좋겠다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정말 이런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윗은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주저하지 않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1절, 2절의 말씀을 우리 표준 새번역 성경으로 같이 함께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내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내가 간구하오니 숨지 말아 주십시오. 나를 굽어보시고 응답하여 주십시오. 한 맺힌 탄식을 가눌 길이 없어서 나는 분노에 떨고 있습니다.
힘든 상황 속에서 누구나가 드릴 수 있는 그런 기도의 내용입니다. 근데 지금 다윗이 겪고 있는 고난이 어떤 고난입니까?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지금 받고 있는, 경험하고 있는 징계적 고난이라는 거예요.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께서 회초리를 들어서 지금 막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죠. 우리의 믿음이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고. 이 얘기는 뭐냐면 그것이 나의 잘못으로 인한 지금 고난이라 할지라도, 징계라 할지라도 내가 살 길은 뭐예요? 아버지의 품으로 다시금 돌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나에게 지금 회초리를 들고 있는 분이 아버지지만, 나에게 지금 회초리를 들고 내 종아리를 때리는 분이 아버지지만, 내가 살 수 있는 길은, 내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길은 그 아버지의 품으로 들어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너 잘못했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염치불구하고 그 아버지에게로 다시금 나아가서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나를 좀 살려주십시오, 나를 좀 붙잡아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믿음이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 염치불구하고, 그래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오늘도 또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 주님이 붙잡아주시지 않으면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이기적이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너무나 염치 없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하나님 제가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은 매를 맞고 하나님을 떠나지만 한 사람은 그 매를 맞는 속에서도 하나님께 나오는 거예요. 아이도벨은 그 아이도벨의 계략이 통하지 않았을 때, 그 압살론이 아이도벨의 계략이 아닌 이새의 계략을 선택하게 되었을 때 그는 짐을 싸서 고향집으로 돌아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다윗은 그 아이도벨의 가정을 파탄냈고, 아비도벨 또한 이 다윗의 가정을 파탄낸 똑같은 잘못을 저질렀던 거예요. 그 잘못의 원인을 누가 제공했냐? 다윗이 제공했기 때문에 어찌 보면 다윗의 죄가 더 크다, 잘못이 더 크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둘의 선택은 무엇이었어요? 나의 잘못이 더 크지만, 더 추하고 더 더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이도벨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로 나온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삶을 끝내는 그런 악의 길로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믿음은 염치 없는 믿음입니다. 어찌 보면 뻔뻔한 믿음입니다.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는 안 되기에 염치 없고 뻔뻔하더라도 아버지의 품으로 다시금 나오는 것, 그것이 어린아이의, 갓난아이들의 모습이에요. 믿음이에요. 아이도벨의 입장에서 이 55편을 읽는다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 아버지 그 바지끄랭이라도 붙잡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아버지 입장에서 내 아이를 바라봤을 때 아이도벨의 모습을 원하겠습니까? 다윗의 모습을 원하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죽을 죄를 지었어요. 근데 그 자녀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겠습니까? 내가 죽을 죄를 졌으니까 이제는 영영 아버지하고는 등지고, 아버지 얼굴 못 보겠으니까 이제 등지고 살겠습니다라고 저 멀리 가서 혼자 살다가 죽는 것을 원하십니까? 아니면은 바지끄쟁이라도 붙잡고 아버지 내가 잘못했으니까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라고 그 여러분 앞에 나오는 그 모습을, 여러분 어느, 여러분의 자녀가 어느 것을 선택하기를 원하십니까? 당연히 두 번째의 모습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입장에서도 설령 다윗의 잘못이 더 컸다 할지라도 그 다윗의 모습을 하나님 아버지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는 모습이에요. 마치 혈리병 걸린 여인이 자신이 예수님께로 나아가면 자신으로 인해서 그 안에 있는 그 모든 무리가 다 부정하게 된다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내가 살 수 있는 길은 예수의 옷자락이라도 붙잡는 것 그 하나밖에 없었기에 사람들의 그 비난 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난을 들을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렇게 예수님께 나아왔던 것처럼,
삭개오가 그렇게 주님 앞에 나왔던 것처럼, 스루보레게연이 그렇게 주님 앞에 나왔던 것처럼, 하나님이 찾고 구하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의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정결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죽을 죄인이고, 아니 또 죽을 죄를 지었고 감히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22장의 말씀, 22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내가 의인이기에 내 짐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죄가 없기에 내 염려를 하나님께 아뢰는 것도 아닙니다. 죄인이기에, 나약하기에, 내 힘으로는 벗어날 수 없기에 예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해서 염치 없어도 또 왔냐고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주님께 내 무거운 모든 짐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바지끄레기를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붙잡아 주셔야지 흔들리는 내 마음이 요동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 폭풍우 속에서도 내가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내 짐을 맡기고 내 염려를 맡기고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거예요. 염려가 있습니까? 여러분 근심이 있습니까? 내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짐이 여러분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습니까?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 내려놓고 우리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 가운데 평안의 마음을, 평안의 믿음을, 또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죄를 낳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의 죄로 인해서 고난이 나에게 찾아왔을 때, 오히려 그 고난이 하나님의 연단의 시간이 되어서 그 고난으로 인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감으로 인해서 우리의 연약했던 믿음이 정금같이 새로워지는, 정금같이 더 단단해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할 때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과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다 내려놓고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런 삶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강이 가득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세 번째 기도할 때는 우리 이지선 집사님, 이지선 집사님 내일 경희대에서 수술을 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지금 입원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모든 그 수술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해달라고, 붙잡아 달라고, 앞으로의 모든 치료 예정 속에서도 주님의 그 온전케 치료하심이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또 박성구 집사님 치매로 인해서 요양병원에 계시는데, 이 요양병원이 그 보호자가 함께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요양병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혼자 있다 보니까 그 치매 증상이 더 심해져서 좀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신정희 집사님 같이 하기지 못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박성구 집사님 꼭 붙잡아 달라고, 함께 동행해 달라고 우리 같이 세 가지 기도 제목 놓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수요 기도회로 우리를 오늘 또 아버지 주님 전에 불러주셨고 함께 기도하게 하시니, 아버지 말씀 듣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정말 아버지, 우리 아버지 정말 아버지의 모습을 돌아볼 때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아버지 그런 연약한 죄인들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아버지 돌아볼 때에도 정말 아버지 하나님은 아버지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아버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시선은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고 세상을 향하는 시간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음을 하나님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그 염치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아버지의 모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나아갑니다. 내가 짊어질 수 없어서 아버지, 내가 감당할 수 없어서 도저히 아버지 내 힘으로는 아버지 이겨낼 수 없어서 아버지 하나님께 맡겨드리오니 주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아버지, 정말 아버지 우리 주님 십자가에서 아버지 다 감당하여 주셨고 이제는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 주는 평강과 위로와 소망만이 가득 넘치는 아버지 은혜 시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내 짐이 무거우냐, 내 염려가 크냐 아버지 주님 물으실 때 주여 주여 내가 감당할 수 없어 아버지 주님께 맡겨드려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아버지 기도하는 아버지 사랑하는 성들 되게 도와주셨고 그렇게 아버지 눈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아버지 주님이 주는 자유함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이 주신 아버지 위로함으로 말미암아서 주민 주님 아버지 평강으로 말미암아서 아버지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경험되어지고 하나님의 위로가 경험되어지고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는 아버지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고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시간에 기도하고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박승구 집사님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시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양병원에 아버지가 계시는데 하나님 아버지 낯선 곳에 아버지 나아가서 아버지 적응하는 기간 동안에 너무나 아버지 힘들고 아버지 어라는 아버지 모습이 있습니다. 주여 주여 사람이 아버지 비록 함께 하지는 못하지만 아버지 그 손 붙잡아 주지 못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친히 아버지여 그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마음 가운데 찾아가 죄사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주님이 나의 목자시니 주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니 주님이 나의 빛이 되시니 나의 소망이 되시니 아버지 내가 두려움이 없습니다. 내가 염려가 없습니다. 내가 근심이 없습니다. 아버지여 고백하시는 우리 집사님 되어 주시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그 정신이 아버지 더 흩어지지 않도록 주여 강건함으로 아버지 새 힘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일선 집사님 아버지 몸에 연약한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 내일 아버지 수련 시간들을 갖게 되어지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 저녁에도 아버지 주님 주 아버지 평안함으로 말미암아서 아버지 평안히 아버지 눕고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모든 아버지 정말 아버지 치료 과정까지 모든 수련 과정까지도 주님 함께 동행하여 주의사 아버지 그 모든 것들이 아버지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졌을 때 주님이 깨끗이 고쳐주셨습니다. 주님이 온전히 고쳐주셨습니다. 모든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서도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내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평강을 알았게 해주셨습니다. 고백하며 간증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아버지 간선할 수 있는 아버지 귀한 집사님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집도하는 아버지 선생님들에게도 아버지 가장 정확한 판단을 내려주실 수 있는 아버지 지혜를 더하여 주셨고 새 힘을 더하여 주셔서 최고의 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동행하여 주셨고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